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가 현실화됐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분기 이후 올해 8월 기준 LNG는 5.5배, 유연탄 가격은 4.7배 급등했습니다. 이 같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에너지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공공부문부터 에너지 절약을 시작해 10월부터 10% 절감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공공부문부터 비상한 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시작해 민간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10월부터 모든 중앙, 지방 공공기관이 에너지 10% 절감 이행 계획을 강도 높게 시행합니다. 이어 전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노력과 함께 에너지 효율적 경제 구조로 체질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에너지 절감 5대 실천 강령을 시행합니다. 건물 난방 온도를 18도에서 17도로 1도 낮추고 겨울철 전력 피크 시간대 난방기를 순차로 운휴합니다. 개인 난방기 사용을 금지하고 공공기관에 설치된 경관 조명을 끄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건축물 고효율 기기 교체 등 에너지 공기업의 효율 향상 지원을 내년 3월까지 겨울철에 집중하고 전기에너지 캐시백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민간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노력도 확산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에 대한 추가 세제 지원과 핵심 기술 지원 등 민간의 에너지 효율 혁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KTV 임보라입니다.